민주주의에서 정강정치, 이것은 국가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 이것은 꼭 보호되어야 될 그런 핵심적인 가치이고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원명부를 압수해서 국가 권력이 그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주의 원칙 핵심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서버 침탈은 검찰 권력이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당에 대한 탄압, 헌법과 정당법의 위반이라고 하는 실정법으로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이 무차별적인 이런 탄압은 다가오는 12월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당원의 명부, 이 명예를 반드시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화시켜서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과 굳건하게 연대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개인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모든 사생활의 침해를 받지 않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온당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밀선거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키기 위해서도 이를 지휘했던 법무부 장관 그리고 한상대 검찰총장 그 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책임을 묻고 그 검사들로부터 받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넘어서서 정당한 저희들의 권리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유린하는 당원명부 압수수색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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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시죠. 손 보시죠. 아이고 뭐야.